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야,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서 다시멸치 7개하고 건새우 한 줌 사용하겠습니다. 이 다시멸치는 내장하고 머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물이 땡기는 맛이 납니다. 먼저 다시팩에 다시멸치하고 건새우를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담아서 예, 이렇게 한번 까매면 되거든요. 이렇게 까매면은 안 빠집니다. 이것이요. 예,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물은 800ml 사용하겠습니다. 2인분 양은 800ml가 적당하더라고요. 예, 스위치 작동하고요. 예, 3단 정도 하고요. 다시멸치하고 건새우 예, 방금 담은 거 넣겠습니다. 예, 이래서 한 6, 7분 정도 끓여주면 되거든요. 예, 이거 끓일 동안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계란 3개 사용하겠습니다. 후추 한 꼬집 넣겠습니다. 후추는 계란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세게 젓는 거 아니라 그냥 슬금슬금 조금만 저어줘야 됩니다. 많이 저으면은 예, 계란국이 탁해지거든요. 예,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추 8가닥 사용하겠습니다. 부추는 절반으로 딱 썬 다음에요. 예, 합쳐서 쓰는 거 편합니다. 한 3cm 간격이 적당합니다. 예, 부추 준비됐습니다. 예, 벌써 8분이 지났네요. 예, 국물이 잘 우러나왔습니다. 예, 이거 다시백을 건지고요. 예, 끓고 있는 육수에다가 바로 계란물을 풉니다. 여기서 바로 저으면 안 되거든요. 예, 조금 이따가 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어보면은 예,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이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이제 색깔도 좋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끓어오를 때 미림 한 스푼 넣겠습니다. 예, 미림 한 스푼요. 간마늘 반 스푼입니다. 국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 네, 국간장은 한 스푼이 적당합니다. 여기서 두 스푼 넣으면은 국물이 좀 검게 되거든요. 국물이요.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서 멸치 액젓을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멸치 액젓 반 스푼입니다. 멸치 액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끓었을 때 간을 좀 봐야 됩니다. 간을요. 마지막에 소금 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좀 심심하거든요. 소금을 4분의 1 스푼 넣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소금을 약간 간간하게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최종 간은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추만 넣으면 완성입니다. 네, 아까 썰어 놓은 부추요. 부추 없으신 분들은 대파를 쫑쫑 썰기로 썰어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야,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바쁜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이렇게 계란국 한번 끓여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